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? 제가 제목을 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.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정해준 제목입니다. 다윗이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이 바로 이 제목이었던 것입니다. 본문 28편의 내용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 즐겁고 좋아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보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 환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았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믿었던 그 자식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얘기하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. 그런데요,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평면으로 써있는 인쇄물에 대한 글자로 보게 되면 이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역사로 보면 이 말씀이 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 조각돼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의 찬송은 그냥 가사에 적혀있는 것을 불러서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, 아니면 우리가 보는 지금 찬송,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들고 있는 찬송이 진정으로 내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었던 그런 찬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,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,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구원을 확신한다면, 이 신앙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목회자들,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찬양할 때, 제가 그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찬양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. 찬양할 때 누구의 찬양을 여러분들은 부르십니까? 찬양할 때 우리가 왜 때로는 그 찬양 속에 가사 속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? 그것은 바로 이미 오래전에 어떤 시인들이 적어놓은 그 찬양을 글씨로 읽어서 거기에 곡조를 두고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 교회에서 요즘 새벽에 시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다윗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가의 결론은 저는 신앙의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 우러나는 엑기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가 다 신학, 우리가 다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쉽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고된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, 이 어렵고 힘든 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, 우리 목회의 여정,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여정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약속도 우리가 모임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누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가,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냥 형식에 따라서, 그냥 이미 우리는
오랜 세월 속에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그런 주의 종들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다윗의 본면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. 저는 지금 주의 종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저는 매주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. 찬양의 한 가사 한 가사가 이미 어떤 선조가 이미 시인이 고백해놓은 그런 글로 단순히 전해지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기 마음으로 내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